왜냐면 이게 너무 나의 사적인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뭐랄까, 네, 참 이번에 그 타이밍도 원래는 이제 일주일에 5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방송을 하고 월요일 화요일 이틀을 딱 쉬고 그게 나의 패턴인데 이번 주 그러니까 저번 주죠? 저번 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지금 4일을 연장으로 쉬었는데 그 중에서 뭐 이제 팬들 중에서 바이크 타는 애들을 어떻게 모아가지고 바이크 타고 여행 다니고 취미 바이크라는 공통 부문 속에서 그렇게 노는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인증샷 찍어갖고 이제 지금 어디 뭐 군산에 와 있는데 너무 즐겁다 이러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놓은 것들 내가 일상 보내는 것들 인스타그램 올리는 것들 이런 것들 이제 팬카페나 방송국에다 올리고 하다 보니까 궁금해하신 거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냥 저 이제 인스타를 한번 해볼까 그냥 그만하고 이제 그만 좀그 체면을 이제 그만 생각하고 인스타를 이제 나도 시작을 해볼까. 인스타그램을 인스타그램 감성이 아니다. 인스타그램 감성이고 인스타그램 감성이 아닌 건 어디야? 인스타그램 안 하면은 요즘 되려 이상한 사람 취급받기도 하고 그러던데. SNS를 안 하면 아싸 같은 느낌이 좀 들어. 그것도 자의적 아싸가 아니라 타의적 아싸 같은 느낌? 이런 게좀 들어서 나도 진짜 좀 슬슬 시작해볼까.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는데. 이제 뭐저 이번 주쯤에 저 인스타그램 개설하고 호들갑 떠는 방송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나도 이제 그만 카페나 방송국에다가 일상 그만 올려야지.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그냥 기호야, 기호. 기호인 거지. 누가 마라탕 맛있다더라. 마라탕? 맛있어? 매워? 나도 먹어볼까? 하고 이제 그냥 호기심에. 하는 약간 그런 기호 같은 거지. 인스타그램을 하고 안 하고로 뭔가 사람을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봐. 근데 단지 진짜 내가 안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뭔가 꼴값 떨까 봐. 내 자신이 감당이 안 될까 봐. 그게 뭐냐면 뭔가 좀 이제 너무 이제 난봉꾼 난잡한 사람이 돼버릴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 안 했던 거였거든. 아이고 뭐 자기가 조절하면 되는데 사실 조절이 안돼 진짜. 언제 어느 날 그냥 진짜 너무 외롭고 막 심심하고 하다 보면 그냥 인스타그램 들어가가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얼굴 보고 돌아다니면서 막 괜히 막 DM 같은 걸 보낼 아이고, 수도 있고 그런 대단해. 탄.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벌레 아저씨님 사장님. 감사합니다. 와 벌레 아저씨님 1,0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등, 우리 벌레 아저씨님. 아 우리 영등. 김쌈 채무원도. 오랜만입니다, 형님. 반갑습니다. 그래 4일 만에 켰어 4일 만에. 어서 오고 자리해 우리 채무원.
김삼채무원. 벌레 아저씨님은 닉네임을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착석입니다. 말투는 뭔가 되게 익숙한 사람 같은데 닉네임을 바꾸신 건지. 팬가입은 이미 돼 있으셨고, 벌레 아저씨. 왜 벌레 아저씨죠? 오늘 에어컨 틀 뻔. 오늘 에어컨을 틀만 했어요. 맞아요. 오늘 에어컨을 틀만 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근데 전딱이 정도가 좋던데요? 예, 근데 저는 틀었다. 예, 저는 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틀고 자연바람으로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으면 바람이 들어오는데, 바람이 들어오는 대신에 또이 빛이 들어와. 자야 되는데, 좀 쉬어야 되는데. 그 빛이 들어오면 TV에 역광이 비쳐갖고 TV도 제대로 못 봐. 빛이 너무 강하니까 등가 교환하는 거지. 그래서 그냥 닫아버리고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버리고 암막커튼 쳐버리고 문 닫아버리고. 예. 그게 그렇게 했어요. 원래 10월은 틀면 안 되긴 하는데 저는 그냥 틀어버렸습니다. 예. 아무튼 요번 주에 뭐 해봅시다. 인스타그램 개설 한번 해보죠. 아니, 주변에서 안 그래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형이 왜 인스타그램 안 하세요? 하시면 바로 여자친구 생기실 텐데. 남녀 성비가 확실히 인스타그램이 네, 여성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런 또렷한 이성의 목적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뭔가 일상과 방송이 구분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 좀 있긴 해. 그렇지 않아요? 솔직한 말로. 예.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여자 때문에 한다기보다는 진짜로 내가 언제까지 카페에다가 뭐나 어디 왔어? 어디 놀러 왔어? 뭐 먹으러 왔어?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카페에다 올려요? 예. 난 일반인인데도 광고 협찬을 받는다고. 아, 아주 뭐 대단한 광고 뭐 인플루언서 납셨네. 씨발, 그래서 얼마 받는데? 얼마 받는데? 어? 뭐 어떤 대단한 광고를 받는데? 어? 제품을 무료로 받아? 무료 협찬하고 그걸 리뷰해 주는 거. 야. 그래서 뭐좀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 아.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 아, 뭐 그런 걸로 뭐 이렇게 내가 막 이득 볼 그런 생각 같은 건 없어. 솔직한 말로. 그냥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일상과 방송이 조금 구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내가 언제까지 카페에다가 계속 이런 거 올리는 게 약간은 좀 주접떠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뭔가 개인적인 공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거지. 이런 거 언제까지 하겠어, 이런 거를. 아이 씨바 여친 때문에 하는 거 아니라니까. 여자 때문에 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러네. 아이 정말. 일상과 그냥 방송의 어떤 그냥 그런 구분을 위해서 하는 거지. 봉사활동이나 좀 해라. 살면서 한 번이라도 해도 해봄? 두 달 뒤면 겨울이고 두 달 뒤면 이제 크리스마스 분위기 물씬 풍길 텐데 어디 나가가지고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새끼가 씨발 구세군 냄비 보면은 무슨 대인지를 피하듯이 어? 클레이모아 피하듯이 씨발 여기저기 피해 다니는 새끼가 뭐? 봉사활동? 지랄을 하고 있네, 지랄을. 하여튼 가짜는 새끼들 채팅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냐. 패버리고 싶다. 양은 냄비로 대가리 후려치고 싶네. 개새끼가. 어따 대고 봉사활동이래, 봉사활동이. 아니 그리고 난 진짜 그 인스타를 이제 시작을 한다는 것이 그니까 진짜 말 그대로 그 지금 방금도 이렇게 사진 이렇게 올려주고 한 게 그러니까 그냥 일상이잖아. 그러니까 방송은 방송, 일상은 일상. 그러니까 뭔가 이게 구분되게끔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나도 잘 쉬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방송 딱 켜가지고 뭐 이번에 어딜 갔고요, 어디 갔는데 뭘 먹었는데요. 물론 이런 일상적인 얘기 좀 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뭔가 구분됨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슥 한번 이제 이야기를 꺼내본 건데 이게 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생길 거였으면 진작 여자친구가 생겼을 것이고 이걸 어떤 여자랑 대화하는 수단 매개체로 쓰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야. 그 내가 뭐 누구한테 그냥 말 걸고 아우 되게 이쁘신데 혹시 노래하는 코트라고 아세요? 내가 이렇게 짜치는 짓을 할까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DM 보내고 했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그러면서 어머 이 사람 뭐예요? 지가 노래하는 코트라는데 자기 방송 임방한다고 너무 막 고개 쳐들고 다니네요? 역겹네요? 이런 식으로 알려지면은 껄떡거린다는 소리 들을 거 아니야.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아. 여러분 알지 않아? 이제 나의 캐릭터에 대해서? 방송에 어떤 아니 이게 뭐 대단한 지위도 아니고 조금 그냥 이제 뭐 되게 유명한 연예인들이 있고 그냥 일반인들이 있고 이제 여기 뭐 인플루언서가 있고 이제 또 유명함의 어떤 그런 피라미드 같이 약간 그런 그 세계 그 뭐라 해야 되지? 먹이사슬 같이 그런 그 관계도가 있다고 쳐보면은 아니 관계도라기보다는 계급도 그렇지. 계급도 같은 게 있다고 치면은 애매한 위치에 있는 거야 나는 사실. 그렇다고 솔직한 말해서 뭐 대외적으로 내 이미지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뭐 내가
이쁜 여자 봤다고 DM 쳐보내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그저 숲에서 방송하고 있는 노래하는 코트라고 하는데요. 예. 어디 사세요? 이렇게 하고 DM 보내고 하겠냐 내가? 그거는 이제 자기의 알량한 지위를 이용해서 여자한테 껄떡거리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하겠냐고. 절대 안 해. 나는 이제 목이 칼이 들어와도 그런 짜치는 행동 스스로가 너무 역겨워서 못해. 난 진짜 못해, 그런 짓을. 여러분들. 물론, 뭐, 친추가 들어오거나 뭔가 그런 게 있으면은 뭐 그런 거는 뭐, 바뀌어야 하겠지. 나는 오는 사람은 안 막지만, 먼저 이렇게 막 하진 않지. 절대로. 그리고 사실 그런 사람들 옛날에 막 싸이월드 파도 타기 마냥 이렇게 막 구경하고 다니면서 그거 자체가 너무 나는 짜친다고 생각해. 나에게 있어. 그렇게 인스타그램의 일반인들 나와의 어떤 한 단계 그러니까 돌담 하나만 건너면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은 뭔가 주변 여자들 게시물 올렸는데 거기 댓글 단 귀여운 프사의 여자 이런 거 일일이 들어가서 보는 거 자체가 마치 역행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거야. 난 그런 짓을 안 해. 그냥 내가 오늘은 어딜 갔다 왔고 뭔가 좀 정리할 수 있는 다이어리처럼 정리해서 10월 16일 발의일지 해가지고 오늘 어디 가서 뭐 먹었고 뭘 했고 그런 것들 이제 좀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놓고 그냥 그런 일상들을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냥 그 정도의 수준으로 SNS를 하겠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내일 모레 마흔인데 거기다 들어가가지고 여자들한테 말 걸고 거기다가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코트라고 하는데요. 저기 어디 사세요? 몇 살이세요? 이거 안 한다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난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나 어디 뭐 야방할 때도 막 그냥 창피해가지고 좀 되게 낯 많이 가리고 그러는 모습을 찐따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내가 그렇게 자의식이 막 그렇게까지 대단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나는 나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정말로. 정말로. 그렇지만 내 자신을 너무 하찮게 하지도 않지. 그거 뭐 뭐라 그러지? 자학한다, 자학 말고 이게 좀 자신을 너무 깎아내리는 그런 짓도 안 하고 딱 그냥 그러니까 그 정도인 거지. 뭐 그거를 막 이렇게 안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하는데 자꾸 옆에서 자꾸 쿠사리를 너무 넣어요. 인스타그램 좀 했다고. 예. 그러니까 내가 좀 예민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보통의 가족 후기는 미리 지금 말씀을 드렸고, 예, 풀영상에 이제 올라가는 거 보시면은, 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십억이 하는 인스타그램을 참, 여자 때문에 한다 이거죠. 뭐, 광고 같은 거랑 직결되는데,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왜 이제, 그냥 참, 그냥 이제 좀 약간의 그좀 미리 가본 자들이 예좀 약간의 어떤 간섭들이 예 조금 피로해지네요. 예. 인스타그램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요. 하기 싫어졌어요. 안 할래요. 그냥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할게요. 안 하는 게 맞겠어. 무슨 말들이 너무 많다. 안 하는 게 맞겠어. 이 자체가 되게 꼴값 같다 또. 예. 하더라도 그냥 조용히 시작해야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SNS 한다고, 인스타그램 한다고, 뭐, 인생의 낭비니, 뭐니 하면서, 인스타그램의 안 좋은 폐해와, 이런 부분들, 분명히 다 장단점 있는 건데,
그런 거 가지고 SNS는 인생의 낭비니 뭐니 지랄하는 새끼들 치고 지들은 인생 낭비 안 하는 줄 알아요. 거북목 쭉 내밀고 롤 처한 시간만 몇백 시간 몇천 시간이 넘어가는 새끼들이 뭔 인생의 낭비니 지랄이니 씨발. 인생의 낭비를 일도 안한 사람들이면 정말로 뭔가 제대로 된 커리어가 있는 사람들이겠지. 씨발 내 쌍에서는 뭔 말을 못해요. 다뭐 어디서 주워 쳐들은 얘기 듣고 그거 가지고 자기 신념이 돼 갖고 그렇게 남한테 일침 놓으려고 발아가는 새끼들이 제일 자존감 떨어지는 새끼들인 거예요. SNS에 숨긴 게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안 좋게만 볼 필요도 없고, 남들에게 막 그런 부정적인 느낌으로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른 것을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그런 거죠. 뭔가 그런 누가 봤을 때 약간 좀 꼴값이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약간 이제 좀 그런 거죠. 전 절대로 그런 짓안 하죠. 사실 보면 참 인생의 낭비는 늘 하면서 살잖아요. 게임을 하건 인방을 보건 뭐 웹툰을 보건 쓸데없이 뭐 쇼츠나 뭐 이런 쇼폼 영상들 보면서 시간 낭비하고 매번 그렇게 잉여 자원으로 쓰이는 시간들이 참 많은데 그죠? 나 애사비 좀 주세요. 예. 아우 야 그만해. 아우 씨발 바이크에 그만하자. 아우 내 진짜 일반 팬들은 바이크에 관심 1도 없는 애들은 그냥 뭔가 이게 자꾸 약간 그렇게 된다. 네가 좀 타이밍을 잘못 맞춘 것도 있겠지만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런 이야기들 이제 좀 그만하고. 왜냐면 이제 모두가 관심 갖고 모두가 좀 이렇게 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방송 긴지 한 시간 좀 넘었는데, 오늘 시청자가 좀 적은 느낌인데, 네가 그걸 좀 데려와, 이 개새끼야. 나도 신경 안 쓰는 내 시청자 수를 왜 네가 신경 쓰면서, 이것밖에 안 오면 안 되는데, 씨, 이것밖에 안 보면은 내 자존감이 털리는데, 사람 많은 집 가야 되네. 꺼져, 사람 많은 집으로. 뭘, 아니, 방송을 보는 주체가 너 아니야? 근데 뭘 자꾸 시청자 수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있어? 요즘 참개별별 버러지 같은 새끼들이 많아요. 에? 야, 네가 보고 싶은 걸 봐. 응? 네가 보고 싶은 걸 봐. 왜 그래? 이제 또 이제 나는 예민하다 그러네. 이제 또 예민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젠 나한테 예민하대. 아, 지겹다. 이러니까 씨발. 에? 4일 동안 쉬면서 참 좋았는데. 예. 4일 동안 쉬면서 참 좋았는데. 씨발 와가지고 또 인류애를 이렇게 또. 예. 요. 김상채님은 고맙다. 요. 파전프라형님. 고마워, 100개. 예. 지옥으로 다시 오니까 어때요? 별로 안 좋네요. 예. 오늘 먹방은 없고요. 예, 오늘 먹방은 없고. 아이고, 아, 우리 오랜만에 벌레 오랜만이다. 아저씨니 소소소소. 감사합니다. 코트 귀여워. 우리 벌레 아저씨님 고맙습니다. 예, 우리 벌레 아저씨님. 네. 뭐, 1000개씩 오늘 두 번이나 쏘셨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벌레 아저씨? 우리 파블 아저씨? 예. 닉네임이 익숙하지 않은데요? 아, 그리고 저희 그이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랄프야, 저놈 새끼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아니 뭐 담배를 몇 번을 피러 가? 야, 그래도 사무직 아니냐? 뒤에 앉아 있고 하면 담배 피러 가는 시간을 좀 정해놓고 다녀라. 이 새끼야, 어? 한번 가는데 한 번? 지랄 방송 아까도 담배 피러 갔잖아. 이번에 한번 갔어? 언제 갔는데? 알았어. 너 그러면 담배 피러 가는 시간을, 담배 피러 가는 시간을 3시간에 한 번씩 가. 너 알았어? 언제? 저는 형필때 가는 내가 거예요. 필때 가지 말고 그냥 있어. 새끼가. 거기를 지키는 게네 업무야, 임마. 어디 자꾸 맘먹으려고 들어. 오케이, 말씀하시죠. 아이 그 저기 뭐야 카페 보니까 뭐 뭐예요 그그뭐저 남자 아니 근데 어저껜가 뭐 봤는데 코순둥이라는 이 아, 친구 그분이요? 이게 뭐 뭐야 그 남자친구분이 암에 걸리셔가지고 오라고 좀 단속을 할데 없어가지고 글을 좀 올리신 것 같아요. 요분이 그 전에 형 옛날 유튜브 방송하실 때그 타인의 상 거기도 출연한 적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아이고, 사장님, 아이고, 우리 벌레 아저씨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1000개를 3번씩이나 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벌레 아저씨님. 야, 코트 귀요미. 예. 술 취하셨어요? 아니죠? 예. 네. 자기 말만 하시는 분 같아서. 자, 일단은, 예, 일단은. 아니, 글을 삭제하려고 뒀는데 뭔가 사연이 있나 보다 싶어가지고. 근데 뭐 대단하신 것 같고 안타까운데 계속 이렇게 뻘글 쓰시면 안될 텐데 일기장도 아니고 나도 뭔가 고깝게 그런 마인드 왔는데 뭐 지금 관심을 좀 뭔가 독차지 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 이게 뭔 일인가? 뭐죠 이게 지금 저 위로가 받고 싶다. 인생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할머니와 20살까지 살다 할머니가 치매가 점점 심해지고 거동도 안 되시게 진행이 되셔서 소변줄을 차고 2차 요양병원에 모시게 되었다.
그 이후로 우울증이 심해져서 모임 같은 걸 갔다가 그곳에서 알게 된 사람과 인연이 돼서 6년간 같이 동거를 하였다. 저희는 인꼰대 이혼 가정이라 할머니 손에 자라서 아버지와 친하지도 않고 학교 다닐 때 왕따로 곁에 친구도 없었고 오빠에게만 의지하고 살다가 결혼까지 약속하고 매일 뽀뽀하고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6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다닐 때 손 안 잡고 걸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서로 의지했는데 폐암 4기 판정을 받았다. 오빠가 뼈랑 흉막 뇌까지 전이됐다고. 세브란스에서 입원해서 항암 방사선 치료를 진행 중이라고. 나는 28, 오빠는 38인데 믿기지가 않는다. 흡연도 끊은 지 5년이 넘었고 술도 안 마시고 가족력도 없는데 폐는 통증이 없어서 증상이 없다가 4기에 발견이 된다고. 뼈 전이 뇌 전이까지 됐다고. 숨차는 거 빼고 너무나 건강한데 병이 왔다는 게 거짓말인 것 같다. 제 인생에 오빠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는데. 의사가 길어도 1년 6개월 정도를 보고 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왜 이럴까요? 모쪼록 좀 힘을 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난 이렇게 큰 일인 줄을 모르고 뭐 이렇게 자꾸 개인적인 이런 넋두리를 하나 해가지고 좀 안 좋게 봤었는데, 예, 뭔가 의지를 받고 싶어하고 그러는 것 같긴 한데 잘 이겨냈으면 좋겠지만, 예. 병원에서 6개월 남았다. 남자친구, 남자친구의 그 병간호를 한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었군요. 예. 근데 이렇게 카페 회원분들과 너무 이게 좀 그 이 벌레 아저씨님 고맙습니다. 예, 벌레 아저씨님 청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너무 고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벌레 아저씨님? 예. 예외로 이런 사정은 좀 둬야 되는 게 맞을까요? 뭐 위로는 해주고 싶은 마음은 다 있죠. 근데 이제 약간 제 생각은 그냥 뭐 워낙 기댈 곳이 없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면서 측은지심도 참 들지만, 예. 경고를 참 주기도 애매하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이 친구가 진짜로 뭐 시한부거나 진짜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러면 당연히 뭐 내가 혹시라도 도움이 된다면 뭐 우리가 돕고 사는 사회고 또 내 방송 그동안 보면서 뭔가 나름대로 팬을 자처하고 그런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이게 남자친구라 좀 뭐라고 일단은 따로 사유를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어떨까요? 딱한 사이, 딱한 사정에 대해 알게 되고 나니 이 글이 매우 가슴이 아프다만
기댈 곳을 좀 더 나와 가까워질 수 있는 주변을 좀 더 살펴보기도 했으면 한다. 남친의 쾌유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죠? 남친의 쾌유를 바랄게요. 맞는 것 같아. 예, 그냥 삭제만 하고 이제 이런 게 사실은 이제 좀 뭔가 이런 사정을 예외로 두고 카페에서 이제 뻘글을 쓰고 예. 사실 그냥 내용 자체는 그냥 아 고단한 일상, 힘든 일상, 치킨이나 먹어야겠다 뭐 이런 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예, 일상의 넋두리 SNS에도 충분히 될 것들. 그러니까 나는 팬카페를 그런 식으로 두고 싶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일상 좆도 궁금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상에 넋두리하는 인간들, 예. 뭔가 이 방송이라는 공통 분모를 이용해서 어떤 존목질을 하기 위한 그런 좀 가벼운 인간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굉장히 철저하게 저만의 어떤 룰을 가지고 아이고 짜장네 그게 맞지 벌레 아저씨님 감사합니다. 천 개 고맙습니다. 아, 오늘 사실은 되게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은 느낌인데 제가 아주 예 판단을 아주 잘하죠. 메타인지가 아주 좋죠. 예. 통찰력이 있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5,000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사정이 딱하지만 뭔가 저는 일상적인 넋두리는 별로 예, 안 썼으면 합니다. 예, 제가 막 괜히 냉정한 척하고 뭐 그러는 건 아니에요. 예.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요즘은 사실 네이버도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네이버도 현재 접속되어 있는 PC로 접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카페 회원들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어요. 원래 그게 네이버 카페가 생기면서 항상 있던 기능이거든요. 지금 이 카페를 보고 있는 회원들. 예. 근데 그게 약간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 네이버가 연동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게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을 없애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너무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사연을 풀어놓으면서 개인적인 정보 같은 것들이 계속 이렇게 발설이 되고 좀 정서적으로 뭐 요즘 세상이 워낙 좀 위험하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내가 좀 뭔가 이렇게 온전치 않다 뭔가 좀 약해져 있다 멘탈이 약하고 정서적으로 약해져 있다 뭔가 이런 것들도 남들에게 굳이 발설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여자들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글도 지우고 저 친구 글 쓸 때 요주의 인물로 제가 좀 기억을 해놓고 뭔가 불필요한 글을 쓰게 된다면 바로 제가 삭제를 하겠습니다.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을 좀 이제 그 사전에 좀 방지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지.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참 이게 제 팬카페라서 그런 거예요. 참 좋은 허울인 것 같아 이 팬카페라는 것은. 팬카페니까 그 팬카페를 내가 운영함으로써 내 입맛에 맞게 조금 이렇게 고쳐나가고 바뀌어가고 뭐 필요치 않는 것들은 좀 없애버리고
제 입맛에 맞게끔 그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예. 만능 방패가 되는 거죠. 팬카페라는 것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냥 아예 그래서 제 자유 게시판 같은 경우도 뭐 쓸데없는 넋두리 절대 못하게 하고 그런 게 좀 있어요. 예. 그래서 많이 좀 글 리젠율이 좀 떨어지긴 했어요. 거진 이제 뭐 오슈에서 이제 일어나는 뭐 이슈들 그리고 지금 뭐 연예계 가십이라든지 이런 이제 자료가 올라오면은 그 자료에 있는 댓글 같은 걸로 그냥 좀 이제 큰 어떤 주제가 있고 틀이 있으면 그걸로 이제 소통을 하는 느낌이라서 저는 오히려 이게 좋다고 봐요. 마치 디시인사이드 실베겔 같은 느낌처럼 예. 그렇게 뭐 어떤 큰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대해서 자기 생각들 이렇게 풀어놓고 이 정도가 좋은 거지. 예.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여행 가고 싶은데 어디 쪽이 좋을까? 신발을 살 건데 뉴발란스 중에 어떤 색깔 고를까? 옷을 좀 보고 있는데 이번에 데이트를 앞두고 있는데 무신사에서 옷 3개 정도 골랐는데 뭐가 좋을까?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진짜로. 그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예. SNS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참 그 여러분들의 사사로운 스몰 토크조차도 막아버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진짜 X도 안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뭘 처먹고 뭘 처입고 여러분들이 어딜 가고 예, 그런 일상은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 나누시길 바랄게요. 예. 예? 뭐라는 거예요? 살인면상님? 무슨 소리야 이게? 근데 내가 좀 오늘 방송도 그렇고 뭔가 카페 팬카페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부분도 좀 그렇고 참 여러모로 제 취향에만 맞게끔 너무 이렇게 틀에 가두는 것 같아서 사실 좀 팍팍하다는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아이 씨발놈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어? 아이 참 답답해. 왜 이렇게 자꾸 교정하려고 들어 우리를 이런 느낌이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살인면상님 아까부터 뭐라고 죽겠는 거예요? 무시당한 느낌이 있어서요. 제가 풍은 제가 뭔 소리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글도 이상하고 문맥도 이상하고 예 그 죄송합니다만 참 지능이 많이 좀 떨어져 보입니다. 살인면상님 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그 죄송하면은 죽닥치고 계세요. 자꾸 아까부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뭐라는 거야? 에. 우기대디 저 새끼 미쳤네. 주둥발이 여물고 니네 집 안방 가서 어머니 잘 주무시는지 확인이나 해라. 시봉탱년아. 왜 저래 쟤?
왜 저러지? 말을? 왜 내가 한 명에게 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나, 보통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시류를 등에 업고,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전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어머니 안방에 잘 주무시는지 확인하라는 게네 입단에는 유쾌하고 그러냐? 아, 씨발, 방송 오래 본 새끼인데 참, 오기대디라는 새끼. 방송 오래 보지 않았냐, 쟤? 엄청 오래 봤는데 왜 저러지? 술 먹었어? 그러니까 나는 난딱 말할게 진짜. 나 지금 왜술 처먹고 인방을 봐? 이 미친 새끼들아. 어? 왜 혼자서 술을 처먹니? 이 미친 새끼들아. 말짱한 정신으로는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어? 왜 알코올 의존증 걸린 새끼들이 인방을 찾을까? 응? 왜 맨정신으로는 나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나 진짜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여러분들. 나는. 알코올 의존증 걸린 이제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 내 주변에도 좀 있고, 이렇게 술을 먹지 않으면 뭔가 이게 좀술 먹었을 때그 알딸딸한 그 기분이 좋아서 때로는 잠도 잘 자고, 뭐 때로는 뭐 걱정 근심 이런 것들도 좀 내려놓게 되는, 그런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 효과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나는 그게 참 좋아 보이지가 않네. 나도 편견이 좀 있거든. 내가 진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멀리하는 여자는 있어. 술 좋아하는 여자는 난 무조건 멀리해. 나한테는 좀 그게 있거든. 뭐 이상형은 없지만 정말 싫어하는 건 있어. 술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멀리하고 싶어. 남자도 마찬가지야. 술 먹고 그런 좀 인사불성이 되거나, 뭐 그런 술로 뭔가 이렇게 의지를 하고 의존을 하는 거는 나는 정말 그 이해가 하기가 힘드네. 개인의 취향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뭐 내가 좀 술적으로 이야기가 좀 새긴 했지만, 누군가한테 내가 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옆에서 막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과격한 리액션 취하는 그런 채팅을 치는 시청자들은, 저는 팀장님 많이 하는데 감사합니다. 그런 시청자들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로. 잠시만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야. 이거는 내가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이 방송 킨 지 딱 2시간 됐거든요. 존나 지치네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울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야? 아니면은 내가 방송 우울하게 하는 건가? 예. 4일 쉬고 왔는데 참 그런데니까 아 내가 진짜 이게 이 말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외롭거나 우울하신 분들 이게 뭐 저는 그래요. 너무 남한테 의지하려 들지 말고 전 코트님 방송편에서 봅니다. 때로는 그냥 자기 자신의 내면과 좀 마주할 줄도 알아야 돼요. 남에게 너무 의지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심리적인 효과가 있어요. 내 속마음이나 이런 것들, 내가 요즘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치유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예. 그러나 김삼채면 고마워. 잠깐 영두타임 좋은데 잠깐만 이 얘기는 하고 갈게요. 그러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의 내면이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술에 의존한다, 뭐 너무 외로움을 많이 탄다 그래가지고 나약한 인간 취급하고 싶진 않아요. 예. 참 누군가한테는 이 세상이 살기 족같은 세상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요. 정말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이게 겪고 있는 이 많은 감정들이 휘몰아치는 이런 것들은 인생의 일부이고 더 멀리 보면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파편 같은 시간 아니 먼지 같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 속에서 우울함, 외로움, 뭐 스트레스 같은 것들 다 전부 다 포함해서 예. 그래서 좀 예. 길게 보시고 좀 멀리 보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참 4일 쉬다 와 갖고 저는 내 나름대로 제가 참 힐링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방송을 하면서 실내에서 여러 시간 몇 시간 동안 떠들잖아요. 그러면 저도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제 안에 좀 쌓이는 게 있어요. 예. 여러 인간군상들을 인터넷상에서 마주하고 그런 채팅을 실시간으로 보고 하다 보면은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도 있고 병신 같은 사람들도 있고 한심한 인간들도 있고 혐오스러운 사람들도 있고 괜찮은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을 보겠죠. 근데 그러면서 저도 좀 지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쉬는 이틀 동안 뭐 취미를 즐기건 무언가를 하면서 내가 일을 쉬면서 그렇게 좀 내 나름대로 내가 방송하면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것들을 저는 스스로 채워요. 그렇게 해서 정서적으로 좀 편안해지고 안정감을 얻고 정서적으로 좀 건강하려고 노력을 해서 그런 걸 채우고 다시 방송을 해요. 예. 그리고 또 5일 동안 하고 나서 좀 안에 독소가 쌓이면 그런 식으로 좀 풀어내고 음과 양의 조화가 있어요. 제 안에는.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방송을 이렇게 왔을 때 내보내 저 새끼도 저 개 버러지 같은 새끼 내보내 블랙 좀 해. 이게 저렇게 자꾸 이제 뭔가 부정적인 어떤 호르몬이 자꾸 안에서 흐르다 보니까
예, 뭐든지 다 부정적으로 들리고, 예, 저런 씨발 휴지로 갔어야 될 진짜 개 버러지 새끼가 나음 당해가지고, 예, 나음 당해가지고, 맞는 말인데 예? 좀 언행이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성욕의 부산물이 되어가지고 저 새끼도 태어났을 땐 누군가에게 축복받았을 거고 사랑받았을 텐데 개 씨발 인터넷을 하면서 개 병신같이 저렇게 살다 보니까 저런 아주 성욕 부산물이 된 거예요. 바닷가에 떠다니는 부유하는 플라스틱 병, 플라스틱 페트병 같이 부유하는, 예? 저런 아주 쓸모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런 씨발람들을 내가 계속 마주하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도 이제 막 스트레스가 쌓이다 못해 터지는 거예요. 아주 한심하고 병신 같은 인간들. 예. 아주 밑바닥인 수준의 인간들. 저런 개새끼들을 보다 보면은 제 입장에서도 이제 진짜 인내심이 바닥이 나요. 너무 한심하니까. 어? 너무 한심하니까. 대단한 삶을 살지도 않은 사람이지만 나는 그런 내가 봤을 때 너무 한심한 인간들이니까 아주 대꾸도 하고 싶지 않고 사회 나가서는 눈도 못 마주칠 저런 병신 같은 새끼들을 보면서 저는 속에 또 쌓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좋은 분들도 많다는 거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일부겠죠. 저런 애들이 아주 일부일 텐데 오늘 특히나 뭐 좀 우울하거나 좀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좀 이제 약간의 어떤 결핍. 근데 여러분들 결핍은 결함이 아니에요. 결핍은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결핍이 다 있고요. 결핍은 결함이 절대 아닙니다. 네. 오늘 채팅이 어질어질하다고 하셨죠. 제가 많이 느끼고 있어요. 예. 네. 밖에 나가서 제가 뭐 만나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다 일반인들이고, 다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이고, 그냥 정말 평균의 사람들을 만나요. 이성이건, 동성이건. 근데, 이런 사람들이랑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다가, 방송을 키면 뭔가 자꾸 이게 인터넷 방송 보는 사람들에 대한 약간의 편견도 생길 때가 있어요. 예, 편견이라보다는 좀 선입견 같은 게 생길 때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죄다 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 좀 약간은 예, 좀 결이 맞지 않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예, 좀 이제 결핍이 좀 많은 사람들의 채팅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저도 뭔가 그 거기에 맞물려 가서 좀 그런 피폐해지는 것 같아 정신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좀 텐션도 떨어졌어요. 아, 씨발 소통하다 텐션 떨어진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예. 그런데 또 내 방송 보고 있는 팬이라서 야 이 병신 같은 새끼야 헛소리야 쳐하지 말고 쳐자 빙신 같은 새끼야 이 나약한 새끼야 라고 한마디 하기에는 또 불쌍해요. 그 사람이 불쌍합니다. 예. 얼마나 어쩌면 기댈 곳이 없으면 얼마나 기댈 곳도 없고 얼마나 대화하는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인생이 주체적이지 못하면 저렇게 인터넷상에 있는 불특정 다수와 저런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예. 근데 다시 한번 말해서 결핍은 절대 결함이 아니고 뭐 누구나 다 힘듦이 있고 다 저마다 삶에 있어서 힘든 부분도 있고 뭐 다 그런 거니까 예. 너무 나약한 소리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로서로 좀 말 좀 이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부터도 말을 이쁘게 해야 되는데, 사람 같지 않은 새끼들을 보면은, 예. 말 이쁘게 안 나가요.
그렇지만 풍선은 건져 짠소. 예. 다 어떻게 보면 감정 노동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도 방송 보면서 대구박으로 계산기가 두들겨지는 사람들은 어디서 이렇게 방송 켠지 2시간쯤 좀 지났는데 6,500개? 그래서 저거 수수료 떼고 하면은 어 씨발 저게 개이득인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예요. 예. 그죠? 아무튼 뭐 주저리주저리 말이 많았지만 오늘의 그 결론은 나가 뒤져라 입니다. 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할 거면 나뒤하십시오. 그게 결론입니다. 그게 맞아요. 예. 담배 하나 줘라. 아, 씨발 쓸데없는 걸 더럽게 떠들었더니 그냥 근데 이제 그렇게 외로움도 많이 느끼고 힘든 사람들이 제가 어떻게 보면 좀 힘이 되나봐요. 저를 보는 것 자체가. 예. 긴팔 간팔 입고로 바로 내보내. 길다. 길고 니 글은 읽히지가 않는다. 나가 나가. 술술 읽히는 긁는 채팅을 쳐라. 대가리 좀 더 굴려서 쳐놓고 적시적소 엔터 쳐가지고 뭔가 이렇게 일침 가하고 싶었는데 실패했쥬? 아니 저런 애들은 의도가 너무 다분히 보이니까 차라리 스트레스도 안 받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정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좀 답답한 사람들? 예, 좀 답답하고 좀 뭔가 좀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스트리머님 재산 200억 사실인가요? 제가 200억 있으면 저런 병신 같은 새끼들 상대하고 있을까요? 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200억 있으면 예? 저런 별 가짜는 새끼들의 아우성을 제가 들으면서 나름대로 저 새끼들 상처 안 받게 해보려고 말이라도 어떻게 좀 저 와닿게 좀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그러고 있겠습니까? 그냥 한심해요. 저는 그냥 저런 새끼들 보면 예. 200억 없습니다. 아유. 200억 있으면 방송 접냐고? 아. 밥이 맞냐고? 앉아 세 장 원틀인데. 새로운 걸 좀 보내. 아이디가 몇 개야? 아, 근데 좀 뭔가 끌림이 있나 보네. 외롭고 지친 사람들에게 있어서 뭔가 끌림이 있나 봐. 예. 자꾸 와가지고 저러는 것 같은데. 형님 수고하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벌레 아저씨님, 내가 형님이었군요. 그래요. 오늘 정말 5,000개 너무 고맙고, 사실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컨텐츠는 뭐 풀 영상 채널에서 보겠지만은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진짜 벌레 아저씨님 아니었으면 오늘 많이 우울했을 거예요. 예, 진짜 오늘 감정 노동비를 많이 챙겨주셨어.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아이디를 몇개 가계정을 사는 것, 그렇게 구입할 수 있대요. 뭐, 당근 같은 데 가면 아프리카 아이디 같은 거 팔고 그런대요. 예, 계정당 뭐, 채팅 칠수 있는 계정만 뭐, 700원씩 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산다고 하더라고. 예. 사실, 부계정을 구매한다는 건 상당히 좀, 심연이죠, 심연. 예. 심연이죠. 그러니까 아이디 자꾸 이렇게 바꿔가지고 와가지고 헛소리 하는 거예요, 저렇게. 닉네임이 명품 코트를 좋아해서 이름이 닉네임이 노래하는 코트예요. 저런 다른 그 스트리머의 팬닉을 달고 저런 유아 퇴행적인 채팅도 치지 마세요. 예. 상당히 안타깝고요. 예. 역합니다. 예. 건방은 과학이냐고 모르겠다. 또 아우 씨발 지겹다. 그냥 농담한 거지 자기 입장에서는. 예. NS는 NS인지 좋아해서 NS냐고. 아휴. 웃어 넘기자. 이게 이렇게 웃어 넘기는 것도 내가 하는 일 중에 하나야. 야, 우기대디야. 너 아까 어떤 팬한테 내가 뭐라고 할때 옆에서 내 입김을 등에 업고 안방에 주무시는 어머니 잘 주무시는지 확인해 보라고 그런 패륜적인 채팅 친지약 30분도 지나지 않았어. 근데 또 내가 누구한테 뭐라고 할때그 사람이 타겟 잡히니까 옆에서 또한발또 거드네? 너 정말 죽고 싶니? 우기대디야? 어? 와, 나 진짜 미쳐버리겠다, 인간들. 와. 술 처먹고 안 그러겠습니다, 자중하겠습니다 해놓고 또 저러네? 아니, 아니, 운영자가 얘기한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어느 날은 분명히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도 뭐볼게 없어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뭐 재미를 붙인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섞이지 못해서 그냥 조용히 눈팅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누군가한테 뭐라고 할때그 주변의 팬들이 또 같이 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집단 린치하는 것 같고 굉장히 폐쇄적으로 보여요. 이 방송이. 제3자 입장에선 그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아무리 좀 바보 같아 보이고, 아무리 좀 모자라 보이고 그래도 여러 명이 한 명한테 뭐라고 하는 것은 되게 폐쇄적으로 보여요, 그 방송이.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한테 주의를 드린 거예요. 나와의 어떤 갈등인 거지, 여러분들과의 갈등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렇게 폐쇄적으로 보이기가 싫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실제로 누가 뭐라고 할때 단톡방에서도 많이 있는 일이에요. 누군가 입김이 셀때 옆에서 거드는 역할들이 있다 보면은 그 입김이 더두 배, 세 배로 작용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폐쇄적으로 변하는 거죠. 입김 센 사람은 더 입김이 세지는 거고. 예, 사회적인 현상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좀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그 와중에 건빵은 채팅을 치지 말라. 입좀 다물고 있으라고 또 얘기를 하네요.
학습 효과란 게 없나 봐요. 제가 참 창피하네요. 제 방송을 자주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학습 효과가 없는 거의 오랑우탄 그 이하의 예, 유사 인류의 수준을 지니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개탄스러워요. 어려운 설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알아먹을 수 있게끔 나는 충분히 얘기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은 좀 뭐 이제 좀 초반에 왁자지껄한 그런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럴 수 있죠. 방송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그런 거지. 예, 뭐 이런 걸로 괜히 뭐 인류애가 박살났니 어쩌니 하면서 한숨이나 푹푹 쉬고 방송하다 보면은 되려 여러분들도 기분이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제가 적당히 떠들고 한 15분 안에 컨텐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 그 시청료를 납입하지 않은 인원들, 예, 납입 부탁드립니다. 예. 아시겠죠?